안녕하십니까? 네, 예. 옛날에 공인중개사 옛날 시험은 좀 쉬웠어요. 쉬었는데 쉬어갖고, 옛날에는 그뭐한 4회 때까지는요, 4회 때까지는 거의 문제를 주는, 이게 그 합격증, 자격증을 주는 이제 그런 저기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문제가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면요, 수험표 이제 그 저기 할때 접수할 때이 수험표가 그 학원에서 낸 대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면 A형하고 B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기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원장님이 시험 보기 전날에 따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그 아침에 그 시험 보러 갈때그 세수나 잘하고 이눈좀 마사지는 잘하고 가시면 그래갖고 앉아, 이렇게 딱 앉으면 이쪽하고 이쪽 대각선 쪽으로요, 그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앉아갖고 예, 컨닝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얄짤없어요. 요즘 뭐 그럴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재작년부터 있죠. 작년 말고 한 4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기본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30회 시험이 끝났어. 30회. 그럼 작년에 29회고 28회죠. 28회. 28회. 그러면 28회, 여기 이제 20, 요 28회, 29회 때부터, 요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돼갖고, 이 28회 때, 29회 때 시험이 어려워져갖고, 기본 공식이 뭐였냐면, 기본 공식이 공법이, 이 공법, 2차 과목 중에 공법이 있어요. 이 공법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공법은, 그한 과락을 넘겨갖고, 이 45점 정도만 맞으면, 시험 이거 잘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와, 지금도 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뭐 공법 80점 맞았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 45점 맞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지금 이제 2차 과목을 얘기하는데, 2차 과목 중에서 자, 이 제가 가르친 게 이제 공시법이고, 자, 그다음에 세법 있습니다. 세법.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공시세법 이렇게 얘기해요. 공시법 얘기하는데, 이 공시세법을 요걸 이제 합쳐서 이게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이게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입니다. 그 이게 28회 때하고 29회 때부터 어리고 굉장히 어려져갖고, 보통 이게 한 55점 정도 맞으라 그랬어. 55점 정도. 55점.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인데, 이 중개사법을 이80 이상 안 나오면, 이 80점 이상 안 나오면 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그 28회 때하고 29회 때, 이게 이제 그 학원가의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시험에 이제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한 2년 동안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내는 어디, 자, 이 산업관리공단에서, 약간 뭐예요? 약간 트릭을 썼습니다. 이 트릭을 써서, 자, 무슨 문제를, 이 중개사법을 조금 뭐예요? 난이도를. 난이도를 중개사법, 난이 이 중개사법이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시험을 봐서 유일하게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중개사법인데, 이거를 편법에 있어서 난이도를 한 4문제 정도를 이 30회에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자, 뭐 잘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90점 맞았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중개사법을 4문제 정도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려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사법을 몇 점을, 75점을 맞고, 이 공시법 중에서 이 공시법을 이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가, 자, 이게 12문제고 등기법이 12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을 뭐예요? 지적을 많이 맞는 사람들은 다 맞는 사람도 있고, 네, 원래 30회, 요 28회하고 29회 때는 좀 어려웠는데, 올해 보니까 이 중개사법을 4문제 난이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 공시법에서 3문제 정도나, 4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난이도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 지적을 거의 다 맞는 사람도 있고, 하나 틀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10개 이상은 맞아요. 근데 이 등기는 좀 어려워요. 이 등기는, 자, 작년에도 봤지만, 전혀 뭐예요? 전혀 교과서에도 없는, 어디 예규에서 이런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보통 손도 못 대는 문제를 두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서 이걸 세뇌 문제를 뭐예요? 세뇌 문제를 어디에서 이 지적과 등기를 합해서 이거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뭐예요? 30회 시험도 뭐하고 같아요? 29세 시험이나 이렇게 난이도 조정만 했을 뿐이지.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지금 왜 지금 여러분 이제 저 이제 자, 30일에 시험을 여러분 이제 30일에 시험을 준비하는 있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한다 그래서 이 공법은 그 30년 강의했던 사람들도 공법을 풀어보라면 보통 뭐예요? 5문제, 6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럼 30년 동안 강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못 푸는데 여러분이 10개월 공부해서 이걸 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물론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법은 일단 45점 있죠? 과락 넘기고 45점, 많으면 50점 얘기지. 이거를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70점 받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 따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뭐예요? 이런 패턴을 가야 된다. 이런 패턴대로. 그래서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그냥 공법은 45점대로 가고, 그다음에 공시세법 있죠? 공시세법을 55에서 65로 가고, 중개사법을 몇 점으로 75에서 80 있죠? 이렇게 패턴을 수준을 맞추면 올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대로 공부해야지 절대 뭐예요? 절대 남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직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60점을 맞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과목이 뭐예요? 1차 과목이 뭐하고 자, 이렇게 민법하고 뭐가 있어요? 학개론이 있습니다. 학개론. 민법 학개론 있다는 쪽. 그러니까 언제는 28회 때는 뭐예요? 28회 때는 당연히 뭐가 학개론이 쉬웠어요. 그래서 학개론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30회 때는 뭐예요? 학개론이 뭐 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29회 때는 쉽고 30회는 뭐예요? 자, 어려웠으니까 28회 때 어려웠겠죠? 이게 어려웠으니까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30회 학개론이 쉬웠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뭐가? 30일에는 학개론이 뭐예요? 이거. 학개론이 좀 쉬울 것이다. 근데 1차 과목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민법은 법이니까 법에 틀이 있어요. 그래서, 자, 자기가 투자하면 투자할 만큼 점수를 맞아요. 근데 학개론은 말 그대로 학개론입니다. 개론이라 어디 틀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학개론이 어렵지만 올해는 작년이 어렸으니까 올해는 쉬우니까 공부하기에 뭐예요? 좋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문법을 몇 점, 올해는 이제 학개론 쉬울 것 같으니까, 문법을 몇점 맞고, 65점 맞고, 학개론 얼마를 맞아서 55점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1차를 합격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무리 학개론이 쉬워도 나는 학개론을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몇점 맞고, 70점 맞고, 학개론을 몇점 맞으라는 얘기니까, 학개론 5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똑같은 60점 맞고 똑같이 60점 맞고 그럴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는.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 그러니까 뭐 그게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봐서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싫은 게 있어. 그 어쩔 수 없어 그건. 무슨 얘기 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5과목 민법 1차 학개론 2차 과목 자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과목을 5개의 과목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요렇게 분석을 해서,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일단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바랄 점은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주변 정리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뭐예요? 오전이면 오전에 수업을 마치게 되면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수업하죠? 그러면 어떤, 자,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고서 1년 내 65세 되신 분이 1년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합격했어요. 자기가 수업 마치고 내가 복습을 하니까, 복습하니까 뭐에 딱몇 시간, 5시간 걸립니다. 최소한 5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첫 번째 당부 말씀은 주변 정리해서, 주변을 정리해서, 주변 정리해서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 시간.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돌잔치 가고 결혼식 가고,
그런 시간이 그럴 적이 없습니다. 딱 쌈박하게 뭐예요. 자, 1년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냥 뭐예요. 되겠지 되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시험 범위 얘기인데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1회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자, 올해가 이제 30일이죠? 30회까지죠? 여기서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그게 바로 기출 문제들이 시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기출문제 이외에 딴 것도 풀어야 봐야 되지만 절대 뭐예요? 60점 기출문제와 60점 이 절대평가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있죠? 거기만 보면 되니까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다는 점. 무엇을 기출문제가 일단 뭐예요? 기출문제가 이 기출문제가 시험 범위다. 이게 시험 범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아, 별표하라. 아, 중요하다 별표하라. 이거 꼭 나온다. 그래요.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대부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법이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하여튼 뭐예요. 한 2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3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런 거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거는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수석할 사람이지. 절대 그냥 뭐예요. 그냥 60점으로 붙을 사람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외우라는 것만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공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공부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뭐 하는 사람 자 크게는 두 가지 용어는 나눠요. 하나는 무조건 외우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못 넘어간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 그건 뭐예요? 탁월한 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이해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암기 있죠? 암기하는 암기 방법으로 암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암기하라고 이제 저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 암기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우라는 암기 코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처음 받았으니까 그 페이지를 적어갖고 한 6페이지 정도 있죠? 6페이지 3장으로 한 6페이지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그 여러분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뭐예요? 뭘 하나 저기 하게 되면, 일단, 나이가 들면 까먹어요. 여러분, 많이 손에다 뭐, 자동차 키 갖고도 어디다 놨는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주차해놓고 어디다 해놓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외우는 게 좋겠다는 게, 뭐 하면, 이해하면, 뭐라는 게 이거.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뭐라는 게 이거. 외우자, 이제, 예우자는 게. 그러면 뭐예요?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들어보자는 게, 왜 이해를 하면, 암기해야 되는지 이해를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뭘 보면 뭐 TV에서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죠?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뭐 삼국시대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다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중국이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쪽발이 있고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고구려고 자, 여기는 백제고 여기는 뭐예요? 신라이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십자가 외교라 그래갖고, 자, 뭐하고 고구려하고 뭐예요? 신라하고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백제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예요? 종쪽으로, 자, 중국과 고구려하고 백신라가 뭐예요? 자, 합심을 하니까 분한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디, 중국에 어떤 나라하고 일본 쪽발이 섬나라 있죠? 이 나라하고 뭐예요? 이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데, 우리가 이때를 이 십자가 외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시대 때. 그러면 이제 국사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연 이런 뭐예요? 이런 삼국의 뭐예요? 대외적인 팽창 관계에 대해서,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십자가 외교를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몇 세기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몇 세기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사 공부했지만,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거 배웠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외우니까 기억하지 안 해면 기억을 못 해요. 안 해면 자 이렇게 보자. 이게 몇 세기인가? 이게 바로 4세기. 4세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이해는 해. 그 이해는 하는데 왜 시험장에 가서 왜 답을 왜 못 찍냐면 보면 많이 본 것 같은데 답을 못 찍는 이유가 뭐냐면 답을 찍으려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안 해오면은 그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우리 머리 구조는 꼭 시험 끝나고 밤만 되면 막 그냥
집에 와서 밤에 돼갖고 이제 제가 누우면 천장에서 막 답이 나잡아가라고 답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절대 그거 시험장 가서 아침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시험 볼 때가 우리 공시제법이 언제 시험 보냐면 이게 3교시예요. 2차 3교시. 그 시간이 뭐냐면 4시, 3시, 4시죠? 인간이 가장 뭐예요? 졸리고 취약한 시간에 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외울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이 백제라는 나라는 뭐예요? 자, 물론 고구려는 동진이고 얘네는 어느 나라 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여기 아 이게 동진이에요, 이게. 이 동진. 그래서 이게 꽃피는 뭐예요? 동백섬 있죠? 동백섬. 우리 조용필 형 노래 있죠? 꽃피는 동백섬. 그래서 동진 백제 신라 이렇게 아 백제하고 이게 섬나라 외나라 이게 꽃피는 동백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저희가 그렇지만 이 객관식으로 해갖고 뭐 하기 위해서는 자이 공인중개사를 1년 딱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뭐예요? 딱점. 평균 60 딱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자는 얘기니까. 이해했으면 뭐 하자고 외우자 이렇게 자 외우는 게 제일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아니었습니다. 자 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이거 방법 많아요. 이런 방법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외우는 것도 뭐예요? 외우는 것도 이렇게 앞자 따서 외우는 것도 있고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공자하고 노자 중에 더 뭐예요?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노인네니까 노자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외울 때 생각하는 것마다 그 방식을 달리해서 아이쿠 여러분 이제 그 어디에 명절 때 같은 데 보게 되면 산소 같은 데 가죠? 산소. 그럼 뭐예요? 자 어디가 할아버지 산소고 어디가 할머니 산소냐 하게 되면 이것도 외웁니다. 뭐라고? 아 이거 남자. 할아버지는 남자니까 남자는 뭐예요? 남좌측입니다. 하나만 외우죠. 하나만. 두개다 외울 거 없어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 하나만 외우고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할머니는 여자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 여 우측에서 할머니는 우측.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그런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느 쪽에? 그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한결같아 말이 대답이. 아빠한테 물어봐. 그 아빠 얘기합니다. 야, 노송, 소나무 노송이 가지 끝나는 점 이게 할아버지 산소라니까. 그리고 바람 불어갖고 태풍 불어서 가지 끌어지 못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상식이라든가 이런 거 외울 거 있는데 아 그런 거 외우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다 외우려고 그래.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외우고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막 그냥 뭐야 하나만 꽂혀갖고 뭐 하는 게 이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많다고 해서 그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할수 있는 게 그게 주의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난 주의력이 없어도 공부를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만들어야죠. 필기를 하세요. 필기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수업 들을 때 필기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단어 외울 때 써서 외우듯이 머리로 하지 말고 그렇게 쓰면서 하다 보면 그게 주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2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노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노트. 여기 제가 칠판에 쓰는 노트를 나눠 드릴 테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그 수업 듣는 게 바쁘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옆에다 이렇게 필기하면서 외우시고 나눠지는 거 노트를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여러분한테 세 가지 방법은 일단 주변 정리해서 시간을 확보해 갖고 최소한 하루에 뭐요 5시간 이상 공부해라. 두 번째 시험 범위는 기출 문제 범위에 가서 시험 범위는 정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별표라고 하는 데 있죠? 그것만이라도 해. 그것만이라도. 꼭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졸리면 졸다가도 내가 뭐예요? 별표라 그러면 깨갖고 그 별표 해놓고 자요. 별표 해놓고 자면 됩니다. 그거라도 꼭 하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 다음에 일단 이해가 우선이에요. 일단 이해를 시킬 테니까 이해하고 근데 무조건 뭐 하는 거 이거. 자, 이해했으면 외우는 게 좋겠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 기본 사항을 일단 들었으니까 일단 그 책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법하고 지적이 있는데 교과서 순서대로
등기법을 하고, 등기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책 앞에 목차가 등기법하고 지적법 두 가지 나오는데, 일단 부동산 등기법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파트 1하고 파트 2라고 써 있어요. 파트 1, 파트 2. 그럼 파트 1은 등기법이고, 파트 2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하기에 너무 길으니까, 자, 우리가 법에서 이걸 약칭으로 해서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법에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간정보법, 더 편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파트 중에서 지적만 배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간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지적법이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응? 자, 이렇게 우리, 아, 요즘 그래서 우리가 줄여쓰기를 좋아하잖아. 줄여쓰기. 그래서 어디 뭐 저기 하는데 뭐예요?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뭐예요?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이 말이 길죠?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대. 이거는 뭐예요? 향기를 느꼈다를 이걸 다섯 글자로 요즘 말을 굉장히 줄이기 좋아하니까 다섯 글자로 줄여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새 무슨 뭐뭐 뭐 갑분싸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말을 줄여야잖아요 지금. 그럼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를 다섯 글자로 줄이면 혹시 왜그 여자에서 내 남자 향기를 느껴 혹시 인연이 이렇게 줄이듯이 자 이렇게 하여튼 자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지금 법이 부동산 뭐하고 이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 우리가 파트에서 뭐예요? 지적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자, 뭐 만드는 법이라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은 뭐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 얘기 나오니까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법에서 지적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지라고 하는 건 땅지자예요. 땅지자. 땅.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땅에서 뭐예요? 국가가 세금 걷어갖고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창고에다 뭐예요? 쌓아놓죠? 쌓을 적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지적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벗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벗는. 그 세금 벗으려면 일단 장부가 있어야 되죠. 장부. 그 대표적인 장부가 뭐예요? 대장 있죠?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 공부 있죠? 지적 공부. 쉽게 얘기하면 뭘 만드는 법이다, 이게 이거.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법은, 자,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인데, 응? 등기부 만드는 법인데,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럼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 땅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죠?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다, 이제 땅을. 그죠? 땅. 절대, 우리 시험에는 땅이라는 말은 잘안 나옵니다. 그 땅을 뭐라고, 자, 토지라고 뭐예요? 토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땅을 뭐라 표현한다고? 토지라고 표현한다니까, 토지. 네, 토지라고 표현해요. 그럼 토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거둘려면, 이 법적으로 이 땅, 이 토지라고 하는, 자, 토지를 뭐라고? 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필지. 이게 이런 게 용어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법률 용어 하는데 꼭 법률 용어 사전을 또 사다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수업을 자꾸만 듣다 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무슨 80점, 90점, 그렇게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넓게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저 절대 평가라 그랬죠? 절대 다 외우려 하지도 말고, 반만 외우고, 상대적인 거딱 하나씩만 내고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토지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서 땅이 생겼으면 대한민국에 뭐예요? 자 우리 국가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이라고 하는 걸 걷습니다. 세금. 세금을 걷습니다. 그 세금을 걷으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 대장.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용어상 뭐라 얘기하냐면 신규 등록했다라고 표현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아, 자동차 운전하시죠?
운전하시죠?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 등록 어디 가서 하세요? 등록을. 등록하는 거 하여튼 시청 가서 하시죠? 시청 가서 하시죠? 그래요. 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시청은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법원 쪽은 등록이라 하지 않고 법원은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라고. 등록하는 사무는 다 공부에다가 쓰는 걸다 등록 사무라고 얘기해요. 시청에서 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을 반으로 한번 나눠보면 오른쪽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누구다라고 소유권을 등록시켜요. 그다음에 왼쪽은 우리가 내 토지 표시인데 이 땅이 어디냐? 이게 바로 충청남도 자 서천군 장항옥산이 이게 바로 행정구역 소재예요. 행정구역 소재. 네, 소재를 쓰고 그다음에 그 백이라고 쓰는 건 뭐예요? 이게 지번을 지번이죠, 지번. 그 한번 지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 옛날에 번지수가 그땅 지번이 그게 번지수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에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게 바로 자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번 땅에 대한 번호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번지수였어요. 번지수.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가 나왔지만 옛날에 번지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답이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목이라고 얘기해요. 지목. 이 지목은 땅을 뭐예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에다 집을 지면 그건 됩니다. 당연히 그 땅은 위에 집이 있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건 지목이라고 그러고 집어. 그다음에 자 보세요. 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입니다.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땅이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보세요. 사각형이 돼 있으면 자 당연히 뭐예요? 사각형이 돼 있으면 이 거리를 한변이 거리를 뭐예요? 이 거리를 자 우리가 거리를 예컨대 만약에 이게 11m예요. 그럼 이 거리가 뭐예요? 이 거리가 11m 하게 되면 이걸 곱하게 되면 120 뭐예요? 1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자료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럼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배웠던 자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의 면적.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라 하는 것은 이 사각형의 반이죠? 반이니까 뭐예요? 자, 그 가로세로 있죠? 가로세로 하지 않고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니까 반으로 나누니까 나누기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요. 이게 이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사각형이 반이니까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딱 돼요. 근데 이걸 옛날 어렸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뭐예요? 이 공식을 이해하고 외웠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 안 해오면 뭐조 맞아가면서 손바닥 맞아가면서 조 맞으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뭐예요? 외워갖고 지금까지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이런 걸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되지.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래 걸려요 시간이. 자꾸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된 거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생각해갖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왕인데 누가 여러분 간섭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나를 채찍질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여러분 그 공부 안 돼요. 누가 전화 오면 친구한테 전화 오면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되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까먹고. 그래서 어느 학원에 어떤 주부님 자기는 뭐예요? 고개만 들으면 까먹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 들으려면 옆에 앉아서 눌러요. 들지 말라고 까먹는다고 눌러.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어떤 분은 그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이제 일어나서 돌지 않아. 아예 뒤로 다녀.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여튼 웬만하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500제곱미터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를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자, 몇월 달에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금 내는 걸 재산세라고 얘기해요. 재산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재산세 몇월 달에 내세요? 재산세 세금 내시잖아. 몇월 달에 내세요, 세금? 7월 9일이죠? 그 토지는 언제 내요? 아니, 여튼 간에 법에서는 구별해서 세법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건물이죠? 건물이니까 몇 달에 낼것 같아요?
7월달에 냅니다, 건물은. 그러니까 이거 건물분 세관세는 7월에 냅니다, 7월에. 건물분 세관세. 그럼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죠, 토지. 토지잖아요, 토지. 지는 매도래요, 이게. 알파벳 지니까 이게 9월이에요, 9월. 아, 지가 이렇게 쓰니까 이게 9월이라고. 이렇게 9월달에 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건물은 몇 월달? 7월달. 건물은 7월달, 토지는 몇 월달? 토지. 영어 알파벳 지. 애들, 저 무슨 소녀시대인가 뭐 노래. 지지지 있잖아요. 지지지 뭐 이렇게 했대. 그 지니까 9월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 생긴 모양이 구자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재산세를 내려면, 재산세를 내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런 대장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아, 저 어제 수업 언제부터 했죠? 수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제부터 했어요? 아, 이게 지금 저 시험 공부, 아, 이거 지금 공부, 여기 학원 언제부터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오셨어요? 아, 그럼 민법도 수업 받으셨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민법도, 그러면, 자, 뭐라고 이거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소유권이란 말 들어보고 물권이란 말도 들어봤죠? 이게 들어본 거죠? 물권도 들어봤어요. 물자는 이게 만물물자입니다. 만물물자니까, 자, 이 물권 중에는 만물물자니까, 자, 이, 내, 내, 그러니까, 그, 만물물자하고 그 권리걸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건. 물건. 특히 이제 우리가 등기법 배우면 토지등기부,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이게 소유권이에요. 자, 이 소유권은 한마디로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땅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자, 이게 소유권 내 거다 아니게. 그럼 이 소유권자는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뭐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할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세 가지, 이 땅에 대해서 이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세 가지 권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예요?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땅을 사용해서 뭐예요? 농사를 짓고 아니면 이용해서 얻는 돈이, 자, 1년에 뭐예요? 1년에,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죠.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네 땅을 사용해서 1년 동안에 뭐예요? 1년에, 자, 1년에 얼마 주겠다? 1년에 1,500만 원을 주겠다. 응?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1년 내내 버는 돈이 2천인데, 땅만 빌려주고 1,500만 원을 주겠다는 건 빌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1년 뭐예요? 이 땅을 사용한 수익을 갑한테 뭐예요? 1,500만 원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걸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면 이게 바로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 왜? 자, 남의 땅. 갑의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 이게 바로 용익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용익물건도 물건이니까 자, 내 땅은 아니지만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게 용익물권이고 처분 가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두 개를 빌려주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용익물권이고, 그죠? 그다음에 처분 가치, 교환 가치 있죠? 그게 담보 물건이에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 있죠? 그게 담보 물건이고 이세 가지를 다 넘기는 건 뭐예요?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넘기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고. 이 처분을 넘기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물권이에요. 그럼 채권 배우셨죠? 채권. 채권도 들어봤죠? 채권도 들어봤죠? 채권도. 채권도 들어봤는데, 이 채권이란 말은 빚의 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그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 민법 시간에 그 채권 들어보신 거죠? 채권이란 말 들어봤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분도 가끔가다 계세요. 뭐 어떤 분이 계냐면 내가 올해 시험 잡을까? 붙을 수 있을까? 나한테 그 관음 같은 게 있나? 라면서 주변에 어디 가다 보면 여기 세종시에서 오래 사셨어요? 여기 오래 사셨죠? 이 동네에서. 아, 그쪽이 고향이시죠? 연기군이 고향이시죠? 네. 그러면 연기군에도 이런 데 있죠? 이 하얀 깃발 나부끼는데 이런 데 있죠? 아, 전보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잖아요, 지금.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전보는 사람한테 나 올해 공인중개사 30일에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뭐예요. 이렇게 점진 봐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 점쟁이한테 내가 합격할 수 있냐고 욕을 하죠. 요구하는 권리가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 이 점쟁이 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점 봐주고 얘한테 뭘 받아야 돼? 복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점 받을 테니까 복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채권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이걸 바꿔보자. 이런 표시가 되는 게 절이잖아요. 그죠? 절인데 스님이 을이라는 아들이 스님한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님이 뭐예요? 자, 극락 장생하셔갖고 저 세상에서는 뭐예요?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길 뭐예요? 빌어달라고 불공 좀 들여달라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스님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불공 들여달라고. 그럼 이제 스님은 반대로 누구한테? 아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나한테 뭐 달라고? 공양미 300석 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채권이 아니라, 돈만 채권이 아니라 뭐예요?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뭐한다면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 뭐라고? 채권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 용어를 알아가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잘, 일단 이건 그 민법은 일단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민법 하셔야 되니까. 잘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 소유권이랑 물권도 알았고 채권도 알았고 소유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 했어요? 자 당연히 자기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우리가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고 재산세 내고 살겠죠?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뭐예요? 미등기 상태대로 뭐만 내고 세금만 내고 살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다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을이라는 자식이 생기죠?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상속이. 자, 그럼 칠판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상속은 민법 몇 조에 997조에 법에 정해놨어요. 피상속인의, 자, 피상속인의 뭐예요?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가 개시된다고? 상속은 개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문제들 풀다 보면, 자, 한번 칠판 보세요. 여기 뭐가 있고, 피상속인 있고, 상속인이 있죠? 그 가끔가다 이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왜 그랬잖아요. 보험 보면, 저, 보험자, 그거 한 번도 헷갈리지 안 헷갈렸어요, 그거? 아, 살다 보면 헷갈리실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끔가다 어느 날 갑자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이, 막 여러 가지 공부하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신 분인가라고 이제 그때는 이것도 잠깐만 외워줘야 돼. 왜냐면 그 시험 보는 날 생각나야 되니까. 자, 설명 보세요. 뭐 흘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아, 이분이 돌아가신 이분이 돌아가신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팍팍 들어옵니다.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민법 997조에서 잘 들어보세요. 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민법에 뭐예요? 민법 997조의 조문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되니까 이 을이란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취득한 건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 이 자식은 뭐예요? 뭘 받은 거니까 승계를 받은 거니까 이걸 뭐예요?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매매에서 취득한 건 뭐예요? 특정 승계고 자,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받은 걸다 받는 걸 우리가 포괄 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을이 누구예요?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자, 이 을은 이제 뭐예요? 땅을 팔고 싶어 해요.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자, 이 물권에 대해서 뭘 하려면, 물권이 아까 그랬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물권, 이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변동을 일으키려면, 물권 변동, 물권이 바뀌려면, 소유권을 잊었는 게 하려면, 땅 팔아먹으려면, 다른 말로 땅 팔아먹으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게. 그 지금 등기법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인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국가 공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행정관청 있죠? 세종시는 이제 저 행정도시니까 행정관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정관청에서는 대장을 만들고 법원 있죠? 법원. 저건 법원관할이에요. 등기부는 법원. 법원 쪽에서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거에 자, 등기부라는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구라고 하는 것도 있다. 표제부 갖고 을구예요. 그래서 이 일본 쪽발의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갖고 옛날에 등기부라고 하는 걸 장부를 만들었는데 응? 자, 표제부죠? 토지나 건물의 표지사항을 기재하는 게 표제부예요. 이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을구. 응? 그러면 왜 갑구고 왜 을구냐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상적으로 생활화 돼서 우리가 뭐예요? 뭘 개수를 쉴때 1, 2, 3, 4, 5 이렇게 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었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자 갑을병정 있죠?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갑이고 그다음에 을이고 갑을병정 얘기예요. 갑을병정. 그래서 왜 갑구냐 물어보게 되면 대답은 이렇게 하랍니다. 뭐라고? 옛날 일본님이 1940년대 이때는 이때는 뭐예요? 무슨 단어를 많이 써서 갑을병정 그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할수 없이 뭐예요? 일구다. 요새는 뭐예요? 무슨 일타강사 이렇게 얘기하죠? 일타강사 A급 강사, B급 강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타강사 얘기. 이게 바로 이게 갑구 그냥 첫 번째 순서예요. 갑구예요. 그래서 이 표제부에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대장을 가만히 보면 대장의 왼쪽은 토지표지사항. 오른쪽은 소유권사항이죠? 이걸 그대로 뜯어다 고치 여기다 옮겨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거예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런 단어를 써요.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 한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 다시 신규 등록은 뭐라고? 신규 최초로 등록시켰다.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고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게 그게 보존 등기예요. 그 보존 등기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이 토지 대장 등본을 띄어다 붙여야 돼요. 자, 신청서에다가. 그럼 일단 신청서 쓰고 보존 등기 신청서 쓰고 대장 붙이고 그다음에 자, 어디에 이 대장에는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하셨죠? 사망했으니까 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신청을 해요. 그럼 이 소유권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뭐예요? 이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뭐예요? 권리자 신청인이 누구라고? 권리자 신청인이 뭐예요? 자식 을이죠? 을이 신청을 한다는 게 을이. 을이 신청을 하죠, 지금. 그 을이 신청을 하면, 이 을이 신청을 하면, 자, 등기관은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누구로 돼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뭐예요? 피상속인 갑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위치에다 뭘 첨부해야 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어? 그래서 자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신청해 오면 어디에 이 표제부에는 뭘 대장의 표지사항 있죠?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라는 이 대장의 표지사항을 그대로 모여놓은 거나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자 법적으로 표현할 때 법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대장의 표시사항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록하는 뭐예요? 기준이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충청도 집원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이걸 보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1번 갑구 누구?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라고 이거? 보존등기 뭐예요? 신청인이 을이죠? 을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등기부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국가장부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제목을 뭐라고? 우리가 배우는 제목을 공시법령, 공시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타이틀을 갖고 배우느냐. 이 공시법이란 말은 없어요. 시험 때문에 만들어진 조어예요.
자, 우리가 민법이니 헌법이니 뭐예요? 형법이니 형사소송법이니 그런 법은 있지만 이런 공시법은 없어요. 단지 국가가 부동산을 하는데 공적 장부를 몇개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널리 국민들한테 뭐 하는 거 이거? 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물을 중개를 할 때, 토지 건물을 중개를 할 때, 일단 뭐예요? 자, 이두 개의 내용은 서로 뭐 해줘야 돼? 이거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이제 보증 등기했는데, 대장에는 계속 돌아가신 갑으로 돼 있죠? 그럼 등기법은, 자, 네가 소유권에 관련 사항의 등기를 마치면,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서, 통지를 해줘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 을로 바뀌었다고 보내줘라, 라는 뭐예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법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자, 예컨대, 이 지금 을이라는 놈이 왜 보존등기 하냐면, 항상 땅 팔아먹으려면 이 보존등기 해놓고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보려면 당연히 등기부 봐야 되니까. 응? 자, 그래서 여기다 2번 무슨 등기 하면, 이전 등기를 마쳤다니까, 이전 등기. 맞췄죠? 그거 맞췄으면 또 보내줘라는 게 소유권 변경 사실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사에서 병이 됐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자, 누가 우편배달 하시는 분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뭐예요? 빨리 찾으려고 빗길에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 미끄러지는 바람에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우편배달부 낭이 떨어져갖고 그게 굴러서 하수도로 가는 바람에 못 찾아갖고 소유권이 바뀐 걸 보내줬는데 그게 그 하수구로 가는 바람에 못 보내줘갖고 여기는 지금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병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을로 돼 있다니 글로. 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앉아있는데 손님이 이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와서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등기부는 병인데 대장은 뭐예요? 을이냐? 왜 서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괜히 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어. 이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 그 여러분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그거지. 아,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갖고 와서 서로 틀린다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누가 옳다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등기부가 항상 등기부가 옳아요. 소유권이 누구냐? 부동산이 하나야. 표시는 똑같아.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고 똑같아. 근데 뭐만 틀려 지금? 등기부하고 대장이 소유권만 틀려. 누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다는 게 등기부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등기부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으려면 외워야지. 이게 오늘은 등기부가 맞다고 이렇게 맞다고 뭐예요? 기억하는데 그게 하루를 못 가. 잠깐만 까먹어 헷갈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뭐라고 외우자는 게 이거. 아, 소유권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맞는구나.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예, 등기부가 맞는구나라고 해서 자 앞자 따보자니까 앞자 따서 뭐라고 외우자니까 이거 아,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니까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니까 소등심이라고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소등심이나 외우라 그러는데 갑자기 또 뭐예요? 갑자기 또한 2주마다 수업하니까 다음 주에 어디 외식한다고 어디 가서 이제 그 고깃집 갔는데 그 메뉴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꽃등심이라고 써있습니다. 꽃등심. 그래서 갑자기 이제 초등심이 뭐로 바뀌어서 이제 꽃등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꽃등심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봐서 내가. 그게 한 사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는 맨 처음에는 꽃등심 물어봐서 저 양반이 뭘 고기 먹고 취했나 이렇게 별 생각 다 했는데 이 초등심이 뭐로 바뀐 거이고 꽃등심으로 바뀌었는데 꽃등심이 아니라 소등심. 아,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맞는 거구나. 서로 틀리면. 그렇게 자꾸만 소등심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 소등심 한 번에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디 마트 갈 때마다 등심 비싸요. 에이 뿔뿔이 뭐 100g당 막어뭐 어떨 때는 뭐 8,000원 막 그냥 그렇게 되는데 사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볼 때마다 소유권은 뭐예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내용이 틀리면 권리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구나. 등기부가 맞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 자, 이래서 뭐, 이렇게 대장을 가지고 대장 등본 떼다가, 이거 누구를 해달라고, 병으로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이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답에다가 인허가를 받아갖고, 관청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갖고, 집을 줬어요. 자, 이렇게 집을 줬다는 거죠. 그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자,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건 대입니다, 지목이. 토지 이동이 생겨서 대라고 뭐예요. 정리해놨다니까. 답을 대로 고쳤어요. 근데 여긴 대인데 아직 등기부는 뭐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죠? 답으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아,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어디에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등기를 뭐예요? 고치라고 부탁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촉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촉탁.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같은 국가기관끼리, 자, 개인은 등기소에 등기를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뭐예요? 자, 신청이라는 말보다는 촉탁을 더 원칙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국가기관끼리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촉탁은 뭐예요? 빨리 부탁한다, 이렇게 빨리 부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용어를 이제 이런 게 법률 용어예요. 이런 용어를 많이 아니, 여러분이 안 쓰던 용어를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해요. 촉탁에서 이게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 촉탁서가 우편물이 가다가 못 가갖고 여기는 대고 여기는 답이라면 이때는 뭐예요? 또 손님이 와서 왜나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여긴 지목이 된데 여기는 왜 등기부는 답이냐고 왜 서로 틀리다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뭐가 맞는 거다 이제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토지 표시는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는 거다 이렇게 대장이 맞는 거다 아니 대장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괜히 토대라는 말보다는 여기 지자하고 장자 떠서 이렇게 지장이라고 외우자 지장. 어?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 소등심에 몰칡자고 지장 땅땅 표시는 땅 표시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뭐예요? 이 토지 표시가 서로 틀리면 이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 거다? 대장이 맞는 거다 대장. 그래서 했던 뭐예요? 자 어디 갈때뭐저 마트 같은 데 가죠? 가게 되면 이 등심 코너 가면 사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카트 끌고 지나가다가 등심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소등심에 몰칡자고 이게 지장 이 지장 이렇게 지장 찍자 이렇게 지장 찍자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좋겠다는 게 지장 찍자 소등심에 못 찍자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유권은 서로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틀리면 자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고 토지 지장 지장 예, 토지 표시는 뭐가 맞다 아, 이 대장이 맞다 이게 대장 띄어다가 이거 등본 띄어다가 가져가서 이거 뭐 해달라고 이거 2번 뭐예요 2번 충청도 배 면적 500 답을 모르고 쳐달라 대로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라 이게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서로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이라 그래서 이두 가지 법을 배우는데 이 지적법은 이건 뭐예요 자 열심히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뭐한개자 하여튼 1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 10개는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1년 공부해서 많이 맞지는 못해요 한 반타작 있죠 6문제 정도만 맞으면 6, 작년 같은 기준에서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있죠? 근데 만약에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몰라,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렵게 냈다가 조금 쉽게 냈는데, 그 쉬운 것도 아주 쉬운 게 아니라, 조금 쉬운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몇개 맞고, 여기서 한 6개 맞고 있죠? 지적에서 한 10개 맞고, 등기에서 뭐예요? 등기에서 6문제 맞으면 16문제 맞죠? 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어디에서? 세법에서 뭐예요? 세법에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맞으면 한 60점 정도 나올 수 있죠? 60에서 62점은 나오죠? 왜? 아, 8문제 나오면 이게 당연히 뭐예요? 8문제 나오면 24문제 맞는 거고, 20문제 맞는 거, 9개 정도 맞으면 25문제 맞으니까 60에서 62점은 나오니까 6점 잡고, 하여튼 공법 45점. 자, 어디? 자, 공시세법 60점. 그다음에 뭐예요? 어디에서 중개사법에서 75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점수를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첫째 시간에 꼭 암기할 사항은 소등심에 몰칡자고 지장 찍자. 아 이렇게 외우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손님이 와서 뭐예요? 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등기부부라고 그러고 소등심. 아 면적이 틀리다. 지번이 틀리다. 땅 번호가 틀리다. 아 지목이 틀리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대장이. 대장이 만드니까 이건 기본이다는 게 기본. 죽을 때까지 암기할 사항이니까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거 좀 외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